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끔 공공장소에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노인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좀 나이 좀 곱게 처먹지. 왜 나이 들어 저 모양이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은 대개 나이 들어 각박하게 살다 보니 저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며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이 드는 복잡한 신경에 빠집니다. 철없는 젊은이의 행동이 아니라 굽이굽이 인생을 살아와 알거다알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노인네는 젊어서도 양아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양아치는 나이 들어서도 결국 똑같은 양아치 짓을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은 양아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전에 횡단보도 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옆 침대에서 할배 한 분을 간병하는 간병인이 아주 지옥을 경험하더군요. 할배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절도의식 모욕, 조선족 비하까지. 이건 뭐 조선시대 때 양반이 노비 달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도 벼슬이라고 갑질을 해댑니다. 진짜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나마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런 거지. 남의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은 집에 영혼을 두고 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 할배에게 저분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머니인데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시다라고 했더니 뭐죠? 내돈 주고 내 사람 부리는디 그쪽이 웬 참견이요? 라면서 소리 지르길래 결국 병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어릴 적 양아치가 나이를 먹으면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양아치가 됩니다. 자,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글 쓰신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가죠? 양아치라는 말은 원래 거지를 뜻하는 동냥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동냥아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거지라는 뜻보다는 품행이 천박하며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말할 때 쓰죠. 젊었을 때부터 몸과 마음에 밴 천박하고 못된 습성과 사고방식은 깨우침과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대로 남아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됐던 것, 나빴던 것, 혹은 남을 아프게 했었던 행동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이 들어 늙은 양아치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중 90%가 어제 했던 생각이며 또그중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의 쳇바퀴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생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눈을 감고 걸어보는 간단한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자신은 최선을 다해 똑바로 그리고 원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다시 떠서 뒤돌아보면 걸어온 길은 삐뚤빼뚤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구성해 온 요소들과 과정들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아픔이 있었다면 치유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세상이 맺고 있는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란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자 마음 수련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라도 지난번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매번 같은 일로 화내고 같은 일로 짜증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들과 부딪힌다면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어릴 적 양아치는 결국 늙어서도 양아치 짓을 하며 살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기 성찰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평안함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